안녕하십니까. 유튜브 캠낙스 케아톡의 돌려입니다. 여러분들, 태풍 바비가 지금 북상 중입니다. 여러분들, 내일 새벽부터 본격적인 영향을 줄 것 같아요. 지금 간접 영향으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엄청 초대형 태풍이에요. 여기는 제주시 추자면 추자도입니다. 여기는 그러니까 제주도 바로 위에 있는 제주도에 부속된 섬입니다. 여러분들, 이 카라반이 지금 어떻게 될까 봐 지금 걱정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이쪽은 저희 방파제가 막아주고 있어서 이쪽 구역이 추자도에서 안전한 곳인데, 그래도 마을 분들의 좀 이렇게 약간 주민들의 그 도움으로 카라반을 지금부터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 겜낙새끼 좋아요 구독 빠밤. 여러분들 태풍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 또 현진 사장님, 우리 봉희 사장님이랑 도와주신다고 오셨어요. 네, 끈으로 묶을 겁니다. 카라반 안 쓰러지게. 크게 안 다치게 나이. 올라갈 수 있냐? 그렇지 말고, 그렇지. 원래 됐어. 안 올라가면 돼. 자, 이 자로 끼워. 이 자로. 자, 이놈 끼우고. 조금 핏핏이 당겨봐. 끼워봐. 딴 자로 끼우고. 잘못 당겨봐. 됐어 여기. 아, 이게 진짜 아니란 말로 여러분들 저희 걱정해 주시는 마을 주민들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지금 오셨죠? 오셔서 또 도와주시고 또 여기 또 고정할 수 있게끔 해주신 또 이장님 야 마을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.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. 이렇게 여러분들 안전하겠죠? 이거 지금 설명을 잠깐 드리면 여기 한 거는 여기 우리 그 마을 이장님하고 마을 이장님이 동해분들한테 그거를 받아서 마을 이장님이 단단히 고정하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. 예. 이 부부 잠글 겁니다. 예. 바퀴를 잠가야 된대요.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게끔 평상체는 안 눌러놓거든요. 왜냐하면 저희가 될까? 이거 보시면 돼요. 이거. 양쪽에 양쪽 바퀴를 리모컨이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이게 조지고 있대요, 이거. 조지고 있대요. 스크린이요? 바퀴 이거 야, 왜 그만 멈춰? 멈춰, 멈춰! 야, 바퀴 터지겠다, 이거. 터진 거 아니야? 뭐 터져, 이씨. 불러 올라온 거 아니야? 앞까지 미는 모양이다. 가자! 네, 형님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, 오빠. 고생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새벽에 완전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고 천둥번개가 빵빵 쳤었거든.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조용해졌어요. 물 받으러 왔어요. 물. 더 심해지기 전에 물을 빨리 채워놔야 되니까 어제 쓴 거. 바람 심하지. 여러분들 문제가 그게 아니야 지금. 왜? 뭐가 이상했어? 이번 태풍은 이 담벼락 지금 저 위에 가잖아. 바람이 엄청나. 지금 막 저 위에 있었으면 지금 이 바람에 날아갔어. 카라반 쓰러질 것 같아요. 태풍이 다음 태풍이 겁나 우리한테 안 좋아. 아, 여기에? 겁나 안 좋아. 그냥 바로 북풍에서 때려버려. 아, 이쪽에서? 그리고 또 태풍이 또 와. 세 번째? 연달아.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, 태풍이 하나가 더 생겼어 또. 여러분들 놀리지 마세요. 이 태풍이 지나가자마자 생겨나는 태풍이 있어요. 이 태풍. 이 태풍. 이것도 초대형 태풍이 되겠어. 현재 상하이 쪽으로 꺾다가 이 새끼가 미쳤어 이거. 갑자기 대한읍 쪽으로 와. 보이죠? 그런데 이때 보면 북풍이야. 왼쪽 반원인데 왼쪽 반원이고 이 보세요. 북풍이죠? 바람이 겁나 세 지금. 이게 위험한 거야. 우리는 이게 위험한 거야 이게. 그런데 중요한 건 보세요. 또 와! 태풍이 또 있어!
언박해쭉 돌아볼게요. 네, 1시, 아니 1시에서 5시 사이. 1시에 5시 사이? 여기 보세요. 여기 올라와도 어, 바람이 장난 엄청 불어요, 여러분들. 여기 올라와도 지금 언덕에 어. 이 바, 저게 막아주고 있다고 얘기했지? 잠깐만, 여러분 조심해라. 이거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피크 달려면 뭐 하는데 피크 달려면 피크가 한 그래도 한 3, 4, 4, 5시 파도 어마어마하네요. 파도 이렇게 보는 게 더 세 보여. 이렇게 아 이제 간조네. 큰일났네. 만조가 6시야. 만조가 6시야? 근데 그나마 이번 물때가 수위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만조. 만조에 6시에 그때 완전히 그때도 피크인데 그땐 완전히 상추자는 그냥 파도물에 겁나 넘치겠네. 네, 상추자 다 와갑니다. 중요한 건 여러분들 추자도 저 위에 있는 거 있죠? 어디? 저 송신탑 그거 이거? 저거 응. 그치? 응. 저거 무너지면 작살납니다. 작살하지 여기. 네. 저거 무너지면 아무것도 통신 안 되지 않아? 우리 방송도 못하고 다 고립이야. 허옇다 허옇. 보여요. 우와 여기가 바람 너무 세. 우와 진짜 세네. 우와 바람 너무 세. 진짜 속상해하네 이거. 우와 만조엔 여기 다 넘치겠다. 여기가 엄청 세. 여기가 장난 아니야. 우와 우와! 지금 와서 우와! 우와 그 저런 데 낚시를 가라고? 어우 진짜 큰일 납니다. 집질리는데 힘들겠어. 우와 제주도는 그렇고 다, 여기는 5시 정도. 여기 만조 시간하고 겹쳐. 여긴 중요한 건 만조 시간하고 겹쳐요. 만조 시간이 6시 16분이거든. 그 5시부터 저희는 피크하기 때문에 저희는 만조 시간하고 겹칩니다. 지금 현재 피크에 지금 이때 여론을 방파제 가시면 안 돼요. 진짜 셌어요.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넘쳤다니까. 넘쳐 흘려서 여기까지 빡 쳤다니까. 다 넘쳐서 다. 만족 때 여기 다 넘칩니다. 큰일 났다. 나갈 수 있겠냐 이거? 우와 이렇게 만족했는데? 다 섞였는데? 여기 집어넣어. 차가워. 비가 옆으로 아니 나가지 마라. 안 되겠다. 야, 뒤에 나가면 안 되니? 안 돼. 우와 씨. 우와 바람 보소 지금. 우와! 우와 하필 왜 떡사로 갈 때 이렇게 세지노? 갔다 올게! 나 살아서 올게! 자, 갔다 와! 아! 야, 갔다 와! 갔다 와! 빨리 갔다 와! 허허, 저 옆에는 살아서 돌아오겠노. 우와. 열어주지 말라고? 아, 아. 잠궜어. 잠궜잖아 지금. 봐봐. 모르죠, 모르죠. 개새끼. 열었어, 이 바보야. 빨리 열어. 열어, 열어. 차가워. 사람들 시켰어요 뭐. 아씨. 사람. 아 차가워. 사람들이 시켰어. 시청자가 시키면 한다. 몰라?
아무리 그래도 마누라는 진짜 비 맞고. 야, 200명이 잠그라고 했대잖아. 여기 봐봐. 200명이 잠그라고 했어. 대구나 치지 마. 제가 여러분들이 시켰잖아요. 우리들 핑계 댄다고? 시켰다고? 나 거짓말 싸워. 와, 진짜 걔가 똥이네. 와, 그래놓고 자기는 안 했다고? 와, 내가 그렇지. 나 저 인간 저럴 줄 알았어. 아, 잠그자고? 나 잠그는 게 내가 모르는데? 잠궜어. 이거 잠근 거 맞지? 잠근 거 맞죠? 이 막 쏟아진다! 막 쏟아진다! 더 쏟아져라! 저거 서 있는 거 봐. 그래. 그래, 옳지! 옳지! 뭘 열어! 네 눈빛 절딱 맞아봐, 개아또! 아, 비 더 많이 와야 되는데. 열라고 있어. 열어. 멍청이가. 아이. 지금 태풍이 여기 있어요, 지금. 진짜 세다, 진짜 세. 만점에 여기 잠긴다고요? 와, 진짜 맞다. 근데 여기 돌하고 나무 날라온 거 보니까 진짜 아까 되게 셌나봐. 저희 갔다 온 사이에. 아까는 돌하고 나무가 없었거든요. 저기다 차 대놓고 있었는데. 우와. 다 넘어, 완전히 그냥. 산 타고 완전히 그냥. 다 넘었다. 우와. 여러분들, 태풍이 지나갔는데요. 위에서 방파제에서 넘친 태풍 때문에 카라반이 다 염전이 됐습니다. 염전. 지금 원래로 닦았는데 다 이게 소금이에요. 소금. 소금알갱이. 지금 보시면, 예, 네, 보시면 소금. 천일염인가요, 이게? 네. 자, 다음 9호 태풍. 아, 마이삭. 아, 이제 이번에는 더 그 이쪽 바로 여기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최고 저희한테는 안 좋은 바람입니다. 예. 태풍. 예, 다음 주 이제 월요일 저녁 때부터 올 건데 또 안전하게 한번 그 보강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